제가 이제 포메이션을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지령을 내렸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서브를 넣는 사람이 먼저 이 사인을 먼저 줄 수도 있고, 이 전이가 서브를 넣는 사람한테 먼저 요구할 수도 있죠. 예, 이번에는 요구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이의 요구를, 저의 파트너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가 넣어주면 우리 전이가 거기에 따라서 공처리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넣어줄까? 백쪽으로. 플랫. 백쪽, 플랫? 플랫 넣어줄까? 네, 알아서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포치를 나가겠다 하면 내가 반대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리 지킬게. 플랫 넣고 네가 플랫 하는 거 각도 막아주고. 네네. 오케이. 파트너가 네, 플랫 넣어달랍니다. 센터로.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공을 세워버렸어요. 공이 여기 섰어요, 섰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있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 대신. 네, 아무렇지 않게. 자, 어디로? 이번에는. 네가 잘 움직일 수 있는 대로 해야 돼. 승민이, 포사이드로. 오케이, 오케이. 팅가나, 플랫나. 팅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주문은, 네, 왼손잡이 포사이드로 팅가나 넣는 주문이죠. 똑같이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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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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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러브 서리. 이번에 백쪽으로 스핀. 오케이, 코치 나갈게. 오케이, 오케이. 백쪽으로. 포칭 사인 나왔죠? 그렇지. 어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우리 상급자들의 서브 게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왜냐면 서브를 어느 정도 코스에 맞게 넣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인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더. 백쪽으로 슬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자리 지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서 가모. 아서 가모. 아서 가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우리 파트너 요구대로 제 서버가 굉장히 잘 돼가고 있죠. 예. 이러면 이제 게임이 잘 풀리는 거죠. 러브서에서 금방 예, 우리의 이 작전대로 플랜대로 그대로 가는. 자, 이번에 서류리인가? 서류리 포로 사이드. 포 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네. 스트레스. 네. 야, 이거 왜? 야, 이게 왜?
야, 이게 왜? 야, 이게 왜?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쏘리. 이번에는 센터로. 센터로, 오케이. 네. 블랙? 블랙. 오케이. 허이라! 이 뭔가야. 말벌. 우리 속이야, 고개 숙여! 아, 사! 가만! 으야! 하이! 보이라! 이 뭔가요? 말벌!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사! 가만! 으야! 하이! 보이라! 이 뭔가요? 말벌!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사! 가만! 으야! 하이! 보이라! 이 뭔가요? 말벌!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사! 가만! 여러분, 보셨죠? 이럴 때, 그라운드 스매시 떴을 때, 전인은 고개 숙여주셔야 돼. 그래야지, 뒤 사람이 코스를 자유롭게 치죠, 그죠? 공이 두 개밖에 없어서 넘어갈까봐 못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오케이. 이번엔 센터로. 오케이. 슬라이스. 오케이. 포칭 나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카바. 나이스. 여러분, 어렵지만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이와 요구를 하고 사인대로 흘러간다면 테니스가 정말 재밌겠죠. 서브게임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서 파트너와의 파트너십도 다지고. 그죠? 또 이게 잘 맞았을 때는 우리의 또, 파트너십과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포인트를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